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대충해 보여도 맛있어요. 우리 여보 미식가에 미식가 여러분. 바삭해 하면 아예 안 드셔. 고사리 안 넣은 육개장. 뭐 백종원님도 고사리 안 넣었던데? 근데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다며요. 고사리가 남자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 고사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삶을 때 10분 이상 잘 삶아가지고 독성을 잘 빼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맛깔나게 해가 먹어야 된다. 고사리 자체는 몸에 억수로 좋다. 하지만 그거 손질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몰라. 그래. 터치가 안 되나? 아 진짜 폰이 이상하다. 공박장은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뭔 일 있었어요? 맨날 오셨었는데. 고사리는 이 서민 식당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야. 맛있어. 국물 죽인다. 어떻게 봄나물에 있어서는 어떤지. 국물 짱이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 나물계에서는 그 뭐 식감 부분에서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음식이지. 맛있다. 어떻게 정말 부드럽고. 아 시끄러워. 감칠맛.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지. 아, 왜 저래 진짜. 조용히 좀 해. 이따 먹을 때 이거 말하세요. 우리 고사리는 딱 보면은 아주 귀엽게 생겼어. 하지만 보는 것과 다르게 독성을 가지고 있지. 식용, 즉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독성 제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열에 약하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봅시다. 아리아가 하는 말은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다. 오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 알고나 있나? 그만큼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말이지. 어떻게 거울 깼다 어떻게 거울 깼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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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울 어떻게 어? 한 번씩만 나와봐 나와봐 나온다 밟았나? 어 발은? 발은 괜찮아 어 청소기로 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 내 좀 덜렁이 괜찮다 괜찮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된다 여기서 음식 해라 그거 그 뭐? 아니 지퍼백 어디 있노? 지퍼백? 요거지? 큰 거 줄게 아 됐다 됐다 요거면 된다 요거는 그냥 하던 걸 해 여보 어? 이거 뭐? 이거 와이 블리더 붙여야지 뒤에를 누르면서 그래. 충전해놨구나 어 그거 어, 앞에 빼쪼간 거 어디 있노? 청소기. 그거? 어. 뭐가 얼려? 뭐? 시약 먹을 거야? 보세요. 대기 잘했어. 어, 밥 먹기 전에 똥탐 좋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토요일 잘 보냈습니까? 예, 반가를 갖고
사전에는 용모가 단정해야지요. 예. 뽑았어요? 예. 어서오세요. 행운소원이 어서오고, 스카니. 아이고, 스카니야, 아니.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이소, 예. 모모 어서오고. 그래. 조인수님 어서오고. 그래. 김지혜 어서오고. 이거 이름이 다 먹었나? 어, 있어요. 끝내 오세요. 오뎅이랑. 안 먹어? 와.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괜찮아. 맛있어. 이미지는 괜찮아. 그래. 작비옹님 어서 오시고. 아, 진짜 대박. 먹어봐. 미나리랑 괜찮지? 어우, 향기 좋다. 어우, 이 뭐, 얼큰하면서 봄 내음이. 아. 몇 점? 아. 몇 점이야? 아우, 우리 마누라가 뭐지, 뭐, 내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가? 95점. 언제나 왁구에서 마이너스 5점. 맛은 기가 막힌다. 와. 뽕뽕이 어서와. 그래. 미래가 좋다 어서오고. 그래. 성화 어서와. 아, 여보이 괜찮네. 옛날에는 와 이렇게 안 해줬노. 어? 스카니 한도 한 그릇 가 있어. 지금 주말이라고 약주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주 삼아 이거, 해장 삼아 이거 한 그릇 가면 어울리는데, 그죠? 한 그릇 가 있어. 조인순이 어서 오고, 룰루랄라 어서 오고. 김치 썰 있나? 응. 잘했네. 니가 뭐라? 라면 먹을까? 라면도 대박. 그거 마지마. 예, 스가니님 들어가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아, 이 콩나물하고, 이 나물하고, 씹는 맛이 상당하네. 좋다. 아, 맛있다. 어떤 삼시기가 내처럼 먹겠노? 그지, 여보? 잘했어. 배고파요.
그럼 드셔야지. 그럼 요거라도 드세요. 콩나물. 맛있게 돼 있어. 와, 맛있어. 이거 천천히 물어. 꼭꼭 씹어 먹어. 카스테라 오랜만이네. 내일은 휴방. 얼큰하다. 여보. 가게 하나 낼까? 우리 마누라 요 가게 하면 대박 나겠는데. 우리 마누라 비행기 너무 태웠나? 배웠다. 너무 많이 떠도 안 뜬다. 2만원 내도 되겠는데? 그래. 그지? 가게 하나 팔아. 이거 미식가잖아. 그래. 우리 보기 아무리 뭐 비행기 태워봐라 떠나. 그래 그래. 뛰어라 뛰어라. 엄니 맛있네. 와. 얼굴 시야하고 왔어. 그래 그래 그래. 뽀뽀. 응, 잘했어. 어디서 방방 껴? 아빠는 유리 깨가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나는. 아하. 아빠는 힘이 없어요. 밥 잘 해야 돼. 충분하다. 이 당면 넣을 거 맞나? 와, 국물 진짜 맛있어. 어떡해. 와, 국물 튀긴다. 와. 이거 백선생님 레시피예요, 여러분. 여보가 안 한 것 같다. 응. 요새 뭐 다른 요리사가 있는 것 같네. 먹으라고. 아니, 주무세요. 이나 이거. 이거 내가 먹는다. 엄마 먹는다. 냠냠냠. 일요일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 예예. 예. 다 먹으면 먹어. 이거 우선 이게 맛있어 보이거든. 그지. 아니야, 지금 배고파. 네가 히딩크가. 와, 국물 진짜 기가 막히네. 깨장. 아, 깨장인데, 닭깨장.
다 먹었다 여보. 진짜 맛있나봐 여러분. 밥은 좀 남겼다. 국물이 좀 맛있네. 여보 잘 먹었어? 의사님 반찍 안해? 가잖아. 그냥 추워. 저리 가. 아우. 아. 이놈 얼큰하게 잘했네. 네 밥 뭐야 이 자식아. 이거 자주 해라. 와, 국물 괜찮네.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